오케이. 그래서 단계가 뭐가 있냐 이렇게 묻죠. 또 단계는 무엇이니 말이죠. 뭐 하기 위한 하나의 해바라기 오두막을 만들기 위한 어 동이 one and a step for 그리고 making a sunflower making a sunflower hut. Okay, what are the steps for making a sunflower hut? 한 군데가 틀렸네요. 네. 확인했나요? 네. 뭐죠? Steps. What are the steps죠? Okay, 누가 step 하면 안 되고 왜 steps 해야 되는지 얘기해 줄 사람. 시키면 네? 네. 시키면 안 합니까? 아니, 하면. 아니. 어리니까. 그렇죠. 여기에 R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What are the steps 하면 안 되고 What are the step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얘랑 관련이죠. What are the steps. 그 다음에 누가 make 하면 안 되고 making 해야 되는 이유 말해줄 사람. 왜 make 하면 안 되죠? What are the steps for make a sunflower hut? 왜 making 해야 되죠? 그렇죠. 만들다가 아니고 만들기가 돼야 되죠. 왜 그렇죠? 근데 왜 만들기가 돼야 되죠? 전치사 들어가. 얘 때문이죠. 됐습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했더라. 우리가 전치사라는 거 문법을 배웠으니까 선생님 물어보죠. 네. 그렇죠? 전치사 뒤에는 무슨 시? 어떤 시? 아 그렇구나. In the room. 그렇지. 이름씨가 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만들다가 아니고 무엇이란 질문으로 대답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만드는 것 해야지 되는 거죠. What are the steps for making a sunflower hut? 됐습니까? What are the steps for making a sunflower hu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사술. Here is how to make a sunflower hut. Here is how to, 아이고, how to make a sunflower hut. Okay, 그래서 초이야 맞니? 왜 자신이 없어? 맞죠. Here is how to make a sunflower hut. 여기에 이번에는 왜 is인지 말해줄 사람. Sunflower hut이 한 개니까. Okay, how to make가 한 개니까. 있습니까?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러겠죠. 여기에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how to 여기는 왜 making이 오면 안 되지? 여기 왜 making이 안 돼? 만들기 방법이야. 만드는 방법. 오케이. How to 뒤에 뭐? 하다시. 그래서 how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방법이란 말은 어떤 말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무엇이란 방법,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엇이 있대요? 해바라기 오두막 을 만드는 방법. 됐습니까? 오케이. Here is how to make a sunflower hut 이었죠? Here is how to make a sunflower hut. 오케이. 그 다음 보시겠어. 초이 차례네. 오케이. 그래서 맞니? 네. 오케이. 맞아? 맞죠. Here is a time first. Get some flower seeds to make your hut. 여기에 얘는 무슨 역할 하죠? 오케이. Make your hut 한 뭐예요? 너의 오두막을 만들다죠? 네. 여기에 이거 붙여서 뭐가 됐어요? 너의 오두막을 만들기 위하여. 준비하세요. 그래서 준비하세요. 무엇을? Sunflower seeds를. 왜요? To make your hut. 이거 빼보고 만들겠죠? 그렇죠. 만들다가 아니고 만들기 위하여 라는 뜻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왜 안 들어가?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 차례지? 차례지? 어. For
땜. 오케이, 맞니? 아니잖아. 어? 어디 틀렸어? 플라워지. 플라워지죠. 그렇죠? Gas is, 여러분 눈치 못 챘나요? 네. Gas is for others. 스멜처럼 보이네요. 선생님 막 말렸어, 막 바빠서. Small and big flowers and mix them이요. 준비하세요. Get. 무엇을? Seeds for other small and big flowers. 그런 다음 섞으세요. And mix them. 여기에 mix it이 아니고 mix them인 이유를 좀 얘기해 줄 사람. Flowers. 아, 아 시즈니까. Flowers 믹스하는 거야. 시즈를 믹스하는 거야. 시즈를 그렇죠. 이 템은 뭐 대신 왔어요? Seed 대신 왔죠. The seed for other small and big flowers.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Get seed for other small and big flowers and mix them. Get seeds for other small and big flowers and mix them. 오케이. 그래서 다음으로 씨앗을 심기 위한 볕이 잘 드는 장소를 찾아보세요. Find a sunny place. Find a sunny place. To plant the seeds. Okay, 맞나요? 네. 맞죠. Next, find a sunny place to plant the seeds. Okay. 그래서 여기 그러면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잘 되는 장소가 여기다. 오케이. A place니까 그렇죠. 그 설명이 그 설명이죠. 그 다음에 to plant the seed. Plant the seed는 뭔데? 씨앗을 심다죠. 네. 씨앗을 심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하. 무슨 씨 한다 그랬죠 얘가? 그렇죠. 어떤 시죠?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심을 장소. 있습니까? 이걸 나중에 뭐 형용사 적용법 뭐뭐 하다가 뭐뭐 하다 plant the seed 씨앗을 심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여서 마치 무슨 시처럼 역할한다. 어떤 시처럼 역할을 한다. 이게 꾸며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Next, find a sunny place to plant the seeds. Next, find a sunny place to plant the seeds. 오케이. 그 다음 계속 해서 Sticks for make a circle. Sticks for make a circle. 오케이. 조이야, 맞나요? 둘 다 딱밤 맞으면 되겠죠, 그쵸? 잠깐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Find six. 2잖아요, 2. 2잖아요. 4를 써도 돼. 4를 쓰고 싶으면 아, 어떻게 바뀌면 될까? 4. 그렇지. 그 눈치 빠르네. For making a circle. 이렇게 해도 되죠. 맞습니까? 그렇게 말했으면 맞겠네요. 예, 그래도 맞는 거죠. 뭐 어차피 같은 말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make a circle 하면 원을 만들다죠. 네. 그렇죠. 오늘 making a circle 하면 원 만드는 것이죠. 네. 그 앞에 for가 붙었으니까 원 만드는 것을 위한 막대기들. 근데 그 역할을 모두 똑같이 한다. To make 해도 같은 뜻이 된다. 됐습니까? 다 같이. Then find the sticks. Then find sticks. To make a circle. To make a circle. Then find sticks to make a circle. Okay, 그 다음에 그래서 초이 차례네. Make a circle. To the shape. Toki처럼 뭐하냐고. 뭐라도 완성시켜주세요. 그래야지 다음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Make a circle to the shape. Of the hut. Okay. 맞나요? 아니야. 그러면. 가 죽었잖아요. 뭐 어디가 4인데?
to 대신 for를 써야 된다고? 네, 왜 그래요? 되게 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지금 저희가 뭐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되냐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됐습니까? 전치사 뭐야, 뭐를 써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좀 필요하네요. Make a circle, 그렇죠? For죠, for. 그리고 이거 뭐 마도르크 인형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동그라미를 만드세요. Make a circle. 뭘 위한? For the shape. 누구의? Of the heart. Make a circle for the shape of the heart. 됐습니까? 오케이, 다 같이 뭐라고요? Make a circle for the shape of the heart. Make a circle for the shape of the hut.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그거 보고 있는 시간은 아니죠. 그렇죠. 말하기 시험 치고 있으니까. 오케이, 예? 오케이, 조금 이따가 물어보시고 그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담임 차례네. Make a circle big enough. 계속 To fit friends inside.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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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Inside. 여기 쓰는 거 맞나요? 네? 여기 쓰면 돼? 아, 아니요. 아니야. 뭐지 틀렸는데? 아, 인어프 스펠링 틀렸어. 눈치 챘구나. 아이씨, 속여 먹었는데. 오케이, 맞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맞아? 그렇죠. 동그라미를 만드세요. 충분히 크게. Make a circle big enough. 자,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그냥 뭐 읽고 익히고 할 땐 쉽지만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 좀 어려워서 선생님 자꾸 얘기해요.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가 뭐였어요? Make A 어떤. 됐습니까? Enough는 충분히 라는 뜻으로. 얘는 enough는 좀, enough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해줄게요. 보통 제가 이제 뭔가 똑같은 얘기를 설명할 때 이거 몇 번째를 니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선생님 다 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한 6번 내지 7번 정도 하면 다 익히던데 여러분들은 몇 번 만에 익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너프에 대한 설명 첫 번째 합니다. 자, 이너프는 특이하기 때문에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이너프는 무슨 뜻도 있느냐 하면 충분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충분히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그게 뭐 어땠다고요? 뭐하고 비슷하면 fast 하고도 비슷해요. fast. 예를 들어서 fast car, 뭐 a fast car 이렇게도 쓰이고요. 뭐 he ran fast 이렇게도 쓰여요. 자, fast car 한 뭐예요? 빠른 차. 어떤 차? 빠른 차. He ran fast는 그가 뭐 했대요? 그가 빠르게 달렸다. 그렇죠. 빠르게 뛰어갔다, 달려갔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fast는 특이하게. 원래는 친절하는 뭐예요? 친절한? kind. 친절하게는? kindly. 오, 잘 알고 있네, kindly. 얘가 정상이야. nice, nicely, happy, happily, sad, sadly, bad, badly. 이런 애들이 정상인데, fast는 뭔가 좀 이상해. 알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게 없어. 됐습니다. 이런 걸 보고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시하고 어찌 시 자기 혼자 다 해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enough도 그런 점에서 어떤 충분한, 어찌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문법이라는 거 배웠으니까 형용사하고 부사의 뜻을 형태 변화 없이 자기 혼자 다 하는 친구를 얘기하는데 근데 enough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충분한 돈, enough money. 그렇죠. enough money.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한 시간. enough time. 됐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써요. 그런데, 충분히 크게. 그렇죠. 충분히 크게. 되기나. 우리 힘든 거잖아. 자, 그럼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 enough는 이상하게. 충분히일 때는. 됐습니까? 자, 왜 이상한지 한번 볼까? 매우 큰은 뭐야? 매우 큰. 빅베리야, 베리빅이야. 그렇죠. 얘가 정상이야, 얘가. 됐습니까? 매우 추운, 베리 콜. 됐습니까? 얘가 정상이야, 얘가. 됐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란 뜻일 때는 뒤로 가요. 빅이다, 이너빅이 아니고. 됐습니까? 네, 첫 번째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make a circle, 이너빅이 아니고, make a circle, 빅이나. 만약에 이게 아니고, 원을,
매우 크게 만드세요 였다 칩시다. 그렇죠. 그럼 문을 매우 크게 만드세요 였으면 뭐였을까? Make a circle very big. 이게 정상이야. 근데 enough가 쓰여있기 때문에 enough big이 아니고 big enough라는 이걸 보고 어순을 주의해야 할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어를 넣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big enough는 어떤 시 덩어리야. 어찌 어떤 매우 큰. 그렇습니다. 그래서 make a 어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좀 틀렸죠. 이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충분히 크게 만들라 그랬어. 동그라미를 크게 만들어야 돼. 엄청 크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머리에 이렇게 뜨죠. 머리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 사람 이렇게 뜨면서 뭐라고 물어.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냐? 왜 그래야 되는지 물을까봐 미리 대답해 주는 거죠. 왜 그래야 된다? To be friends inside. 친구들을 안에다가 전부 다 총 들고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다 안으로 들어가. 이러는 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Make a circle big enough to fit friends inside. Make a circle big enough to fit friends inside. 여기까지 했었고요. 그다음 그래서 오늘도 문장 또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귀찮아서 미리 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다 만들어 놓고 외워 이런 것보단. 알겠습니까? 아, 뭐가 자꾸 혀를 차네요. 자, 오케이. 다음 문장. 끊어읽기. 파란 거 같죠? 귀찮죠, 그쵸? 네. 읽어볼까요? 시작. Put two sticks farther apart in the circle to make a door.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를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거의 무슨 문이다? 명령문이다. 그래서 뭐 하라 그러죠? 뭐 하래요? 포탈해요. 포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What? 그렇죠. What이 보이죠. 그렇죠. What은 뭡니까? To sticks. Put 해라. What? 뭘요? To sticks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How? How? How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How. How도 되고, how도 되고, where도 되죠. How도 되고, where 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farther apart. 그다음 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Where. Where도 보이죠 또. Where 어디에? In the circle.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요? How가 보입니까? Why. Why가 보이죠. 그렇죠. 왜요? To make a door. 풋 하세요. 뭘요? 투 스틱스를. 어떻게 해요? Farther apart. 어디다가요? In the circle. 왜 그래야 되는데요? To make a circle. 아, 미안. To make a door. 됐습니까? 오케이. To make a circle. 뭐 이러면 아까 circle이 많이 나와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영어 뭐 꼬들기대로 동희야 뭐라고 했을까? 넣어라. 어파트는 뭔 뜻이지? 사이. 사이. 그렇죠. 네가 단어를 안 익힌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물어본 거야. 그렇습니까? 어파트가 뭐예요? 떨어진. 떨어진, 떨어져서 이 뜻이었죠. 파더는 뭐예요? 아빠죠, 아빠. 아니요. 예, 아빠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빠죠. 아시죠, 이제? 네. 몇 번 나왔으니까. 그럼 파더 어파트의 뜻은 더 멀리 떨어져지게 하면 되겠네요. 더 멀리 떨어지게, 더 멀리 apart 되게, farther apart. 오케이. 그러면 멀리는 뭐예요? 멀리. 그냥 더 멀리 말고 멀리 far. 그렇죠. 멀리 far. 더 멀리 farther. 그럼 가장 멀리는 뭘까요? far distance. 와우. 여러분들 그동안 영어 공부한 보람이네요. far, farther, farthest. 이거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하죠. 그렇죠? 뭐 콜드, 콜더, 콜디스트 이런 것처럼 far, farther, farthest 있습니다. 오케이, 더 멀게. 그러니까 비교했어 뭐랑 다른 애들. 그러니까 막대기가 여러 개를 쭉 해서 원을 만들잖아. 네. 근데 두 개만은 다른 애들보다 더 멀리 뛰어오더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Put two sticks farther apart.
어디다가? In the circle. 아? 오케이, 그 다음에 to make a door의 뜻은? 문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죠. 왜요? To make a door 하기 위하여. 아, 오케이. 그래서 막대기 두 개를 놓으세요. 그래서 막대기 두 개를 놓아라. Put two sticks farther apart in the circle to make a door. 됐습니까? Put two sticks farther apart in the circle to make a door. 됐습니까? 그냥 막대기 두 개는 딴 것들보다 더 멀리 뛰어나야 된대. 이러면 그럼 갔어. 죽으면 안 되지. 말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왜 그래야 된다? To make a door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 이거 나왔을 때 좀 공들여서 자꾸 설명을 하죠. 그래서 뭐뭐 하다 앞에 2가 나왔을 때. 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괴롭히면 안 당해야죠. 됐습니까? 얘를 가지고 뭐 한번 갖고 놀아볼까요, 잠깐? 농락 안 당하라고. 여러분 이제 중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사기 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 그렇죠? 여기 사기꾼들 득실득실해요. 맞습니까? 뭐 틀린 거 막 써놓고 맞는 척 하고 있고, 슬쩍 어 빼놓고 맞는 척 하고 있고, 그래서 S 슬쩍 빼놓고 맞는 척 하고 있고 막 이릅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기 당하지 마세요. 자, to make a door를 네 개를 써놓겠죠. 그러니까 아, 좀 더 잘 보이는 데다 써야 되겠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야, 너 좀 이리 와봐. 역시 안 끌려오네. 어, 그렇네. 야, 이러는 거 봐. 야, 씨. 안 돼요. 아, 저 시험지 만들어. 네, 맞아요. 이거 가지고 시험지 만들어요. 왜 그래요? 선생님이 to make a door를 그대로 쓰고 있어. to make a door에도 손 안 돼, 그치? 오케이, okay. I don't want to make a door. 끝날 게 볼까요? 누가 뭐 한대요? 내가 I don't want 한대요. 그렇죠. 그럼 얘는 to make a door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Why? 그렇죠. 나는 원하지 않는다. 왜 to make a door 하기 위하여? 그렇죠.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난 원하지 않는데도 to make a door의 뜻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뜻이 뭐야? 문을 만드는 것. 그렇죠. 문 만드는 것이죠. 문 만드는 네. 것. 그래서 얘는 to make a door는 여기서는 to make a door가 모습이 안 바뀌었는데도 여기에서 뜻은 뭐야? 문 만드는 것을 원하지. 난 문 만들기 싫어요. 이 말이죠. 난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얘는? What? 그렇죠.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What? What don't you want? 여러분께서 What don't you want? 넌 무엇을 원치 않니? What don't you want? I don't want to make a door.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I bought some wood to make a door. 알겠어요. I bought. 내가 뭐 했대요? 샀다. 뭘 샀대요? Some wood를. 그렇죠. 목재라고 하죠. 나무. 나무를 좀 샀단 말입니다. To make a door의 뜻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문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죠. 나는 샀는데 나무를 좀 샀어. 왜? To make a door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수업 방식이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Why? Why did you? Buy some wood. Why did you buy some wood죠? 왜 샀냐면 why did 이 안에 bought 안에 이거 과거형이니까 내 안에 뭐 들어있어? Did. Did가 들어있죠. Did가 빠져나가니까 buy가 되는 거죠. Why did you buy? 너 왜 샀어?
Why did you buy some wood? 나무를 왜 사냐고 물었더니 To make a door.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다. 그 다음에 This is the wood to make a door. This is the door to, this is the wood to make a door. 오케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나무다. 그렇죠, 이게 그 나무야, 그렇죠? 그렇죠? 네.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문을 만들기 위한. 그렇죠, 문 만들기 위한 나무야. 이 나무가 문 만들기 위한 나무야.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 To make a door. 하기 위한 나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을 다 만들었나봐. 그래서 뭐래요? I was tired. 나는 어땠다? 피곤했다. To make a door.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그렇죠.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지. Wh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Why did you tired? Why were you tired? Why were you tired? 비동사잖아. 네. 그렇죠. You랑 같이 노는 과거 시제 비동사는 are의 과거형 뭐야? Were. Why were you tired? 너 왜 피곤했니? Why were you tired? I was tired to make a door 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보고 학교에서는 to 부정사라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요. 근데 나는 to 부정사란 말을 참 싫어. 이거 일본 말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라서. 그리고 학생들한테 to 부정사라고 가르쳐 놓으면 애들이 나중에 뭘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는 to 부정사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왜 to 부정사라고 말을 지었느냐. 여러분들이 to make a door만 들고 왔어, 선생님. 선생님, to make a door의 뜻이 뭐예요? 그럼 나는 뜻을 정해서 말해줄 수 있어. 뜻을 정해서 말할 수가 없어. 뜻을 정해서 말할 수가 그래서 뜻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의 부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to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이것만 가지고는 뜻이 안 정해졌어요. 라는 뜻의 to 부정사라는 뜻이고요. 어디 들어가면 정해진다? 이와 같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 뜻이 정해진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뭐처럼 쓰였다 또는 무슨적 용법이라고 그래. 얘는 무엇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얘를 보고 명사처럼 사용됐다 또는 명사적 용법의 to 부정사다 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당연히 무슨 시처럼 사용됐어 또는 무슨 사처럼 사용됐어.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이면 when, where, how, why. 예를 보고 온 부사적 용법이다. 또는 부사처럼 사용된 to 부정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 This is the wood to make a door.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할 때마다 늘 규칙이 있어. 그렇죠?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갈 때 이렇게 해요?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갈 때. 그래서 예를 보고는 뭐처럼 사용된 to 부정사다. 형용사처럼 사용된 to 부정사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는 똑같죠? 그래서 네. 얘도 얘랑 두 번째 거랑 똑같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와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차이점은 뭐냐? 이건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의도가 뭔지 알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 맨날 뭐 아침에 8시에 일어나는 애가 갑자기 6시에 일어났어. 그럼 엄마가 가서 네가 갑자기 2시간 일찍 일어난 의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 마음이 설레서요. 자,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고요. 얘는 어떤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무슨 시죠? 아니, 어떤 시? 이거 tired의 뜻이 뭐예요? 아니, 피곤하다. 어떤 시죠? 그래서 그러면 무슨 시는 무슨 시 꾸며줄 수도 있지. 어찌, 어떤. 그렇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다. 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한테 엄청 중요한 걸 한번 첫 번째로 아주, 그냥 평상시에 그냥 뜻만 묻다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줬어요. 됐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1년 뒤쯤에 학교에서 수행평가하고 있을 내용입니다. 1년이 잘 깎여진대요. 예, 그러니까. 수행평가 한다고요. 시험 안 치는 거 아니죠. 됐습니까? 헤이, 되게 좋아하네. 이 정도로 좋아하지. 그렇습니까? 헤이. 저희 그거 사이드 코디 같다. 그렇죠. 나발이야? 그렇습니까? 헤이, 막대기 두 개를 더 멀리 두세요. Put the sticks farther apart. 뭐라고요? Put the sticks farther apart. 어디에요? In the circle. Where? To make a door. 하기 위하여.
아유, 오늘 문법 수업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Bending around the circle of sticks. 오케이. 되는 뭐 그냥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과정을 나타내는 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명령문이니까 뭐 하라 그러고 있네요. 그런 다음 뭐 해라? 딕해라.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요? Where? 그렇죠. Where가 보이죠? 네. 어디를? Around the circle of sticks. 그럼 Then dig around the circle of sticks. 됐습니다. 오케이. Around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뭐뭐 주변에 뭐뭐 둘래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then 그런 다음 뭐 하세요? 딕하세요. 어디를 딕할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어디를? Around the circle of sticks. 됐습니다. 딕하세요. 오케이. 물건 팔라는 얘기 아니고 땅 팔라는 얘기입니다. Around the circle of sticks. 자, 저렇게 나오면 항상 이거부터 하죠. 됐습니까? 막대기들로 된. 네, 오브는 재료를 표시하고 싶을 때도 오브를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 doll of paper, a doll of paper, 뭘까? a doll of paper. D-O-L-L, a doll of paper. 그렇죠. 그래서 종이 인형이죠. doll of paper. 오브로 재료를, 오브가 꼭 의란 뜻만 있는 게 아니야. 재료가 뭐다라고 표현할 때도 오브를 씁니다. 됐습니까? 막대기로 된 동그라미 하면 a circle, a circle of sticks. the circle of sticks. around the circle of sticks. around the circle of stick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 then. 하세요. D. 어딜요? Around the circle of sticks. Then, dig around the circle of sticks. 됐습니까? 오케이. 2분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아니, 아니, 참, 8분이면 참, 미안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얘는. 그 다음, 문법 덜 했는 거. 문법이요? 네. 오늘 선생님이 좀 설명을 천천히 하고 있죠. 집에 가면 심하겠네요. 오케이, 9번부터 풀이할 차례였습니다. 오케이, 공 갖고 있는 소년입니다. 그래서 다빈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A boy with a ball 하면 될 것 같다? 동의 생각은? 이렇게 것 같아? 예, 맞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거랑 비교. 비교. 어떤 소년이 공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까? 어떤 소년이 공 하나, 어떤 소년이, 한 소년 하면 되겠죠? 어떤 소년, 한 소년,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소년이 무엇을, 공 하나를, 뭐 한다, 갖고 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오케이, 김다솔,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Some, a boy, have a ball. ball 하면 될 것 같다. 뭐야? 뭐가 눌렀네. A boy have a ball. 오케이. 초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왜 저기가 둘 다 뜯다 밥만 있는 거죠, 그렇죠? 왜요? 왜 그런지? 다른 의견 있는 사람. 뜯어요. 하면 안 될 것 같다. 해주지 해주면 해주지 뭐. 오케이. A boy 안만 길어봤자 he 그렇죠. 그럼 he have죠, 그렇죠? 아니요. 똑똑하다. A boy has a ball. 자, 얘는 완벽한 문장이죠. 이렇게 써 있는 거. 어떤 손에 공 하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문장이니까 무슨 시가 들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문장을 만들려면 최소한 한 개의 하다시는 있어야지 문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얘는 공을 갖고 있는 소년이란 말은 문장이 아니고 문장의 한 부분이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슨 시를 사용해서 앞제비 시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초이 차례네. 책상 옆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by the desk 안 될 것 같다. 어? children이 아니고 child야? 네. 왜 children 하고 싶은데 넌? 안 돼? 저희가 지금 아 니들이 나와서 내 땀밤 때리는 거야? 어, 네. 아 좋네요. 오케이. 어 children은 왜 안 되지? 한 아이인데 그렇죠. 됐습니까? children은 복수형이죠. child by the desk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럼 이거 말고 어떤 아이가 책상 옆에 서 있다. 됐습니까? 어떤 아이가 책상 옆에 서 있다를 만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책상 옆 개떡같이 쓰네요. 서 있다. 됐습니다. 학생 옆에 보죠. 책상 옆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할 차례? 아, 다빈이, 아, 초이가 할 차례구나. 어. 어떤 아이가 서 있다? 어? A child. A child. 서 있다가 뭐예요? 서 있다? 그렇죠. 스탠드죠. 스탠드. A child stand. 어디에? By the desk.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요. 안 돼요? 네. 왜요? 스탠드요. 아이고 두 번은 안 속네요. 됐습니까? 똑같은 거에 두 번 속으면 안 되죠. 하다시에 A child 앞만 길어봤자 만약에 남자아이라면 he 여자아이라면 she 그럼 he stand가 아니고 he stand, she stand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는 문장이었고 얘는 문장이 아니죠. 책상 옆에 있는 아이 A child by the desk is my brothe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말은 이상하지만 그냥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 종이 차례인가? 아 다음 뭐 다빈이 차례네? A child with a arrow. A child with an arr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딱밤 맞는 거죠. 그렇죠. 어? 네. 사람들과 에러. 어, 피어다. 그렇죠. A child with an arrow 해야 되겠죠. 아. mistake. Why mistake? 아, 여기 그렇게. A child with an arrow. 딱 그렇게 따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아, 에, 이, 오, 우. 아시죠? 네, 알죠. 네. 에러는 셀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공으로 날아가고 있는 파리 한 마리가 있나봐요. 그래서 뭐? A fly. A fly. A fly. 빨리 해. 시간 없어. Go. A ball.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야. 그러면 저도 모르겠는데. 어. A fly to the ball인가? 어, fly to the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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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합니다. 네, a fly to the ball. 그래서 동의만 딱 번 맞죠. 네, 이게 가사가 아니죠. 아까도 아. 복습을 안 했는 게 티가 나는 게 이게 절대 안 집에서 안 들여다보죠. 그렇죠? 그렇죠? A boy to a girl 보이십니까? 네. 가사 곡. 자, 그러면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비교죠. 그 공 쪽으로 한 마리의 파리가 간다. 그 공으로. 파리 한 마리가, 파리 한 마리가 간다. 어, 동희야, 이거 해봐, 그러면. 어. 없다, 해봐. 어,
fly. The ball, the fly, go 아니야? 아, 고리구나. 뭐? 저 고 쓸어봤어. 수업시간에 말을 들으세요, 선생님이. 말로도 하니까. The fly, go to the ball. The fly, go to the ball. 오케이, 다솔, 이렇게 하면 될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딱밤 맞는 거죠. 왜요? 그렇죠. The fly, goes to the ball. 그렇죠. 그렇죠. 저희한테 아직 어려워요. 맞죠? 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네. 있었으니까 공범이 공범. 오케이, 두 번 속네요. 그렇죠. 네, 세 번 중에서 두 번 속고 한 번 안 속았어. 번... 오케이, 무슨 시야 이거? 하다시죠. 어플라이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암컷이면 she, 수컷이면 he.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it이죠. 네. it. it go야, it goes야. it goes. 중1 때 하는 거 이거야. 아. 알겠습니까? 중1 때 사기 치는 거 이거예요. 아, 많이 남았어. 오케이, he go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딴 거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이건 문장이고요. 이건 문장이 아니죠. 이런 게 아니고요. to the ball, a fly. To the ball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책상 위에 있는 그 I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다솔이 차례인가? 네. A children on the desk. A children on the desk. 오케이. 그래서 저희 맞는 틀렸네. 뭐야, 뭐요? 틀렸어요. 틀렸어. 어떻게 고쳐야 돼? 아니, 저한테 저기 뭐. 잘 고쳤어. 근데 아직 속지 않았어요. 공포물이 죄송해요. 아직 속지 않았어. 뭐? 출드론이 아니라 차일드, 차일드. 니가 출드론이라며. 내가 잘 발음을 잘못한 거예요. 발음 잘못했다고? 네, 발음 잘못했어. 자, 그럼 뭐, a child on the desk 이렇게? 아니지, 그치? 어, 뭐지? 그렇지. 죄송합니다. 저 child on the desk. 너가 세 명 다 틀렸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는 그, 뭐 이런 거, 하나, 이런 말을 써놨어. 나중에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더를 쓰는지 여러분들 짜증나고 총문장 할 때 왜 여기는 어지, 여기는 왜 더지 할 텐데 나중에 어떨 때 어를 쓰고 더를 쓰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돼서 우리가 챕터 1이 다 끝이 났어요. 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복습 시험, 전체 복습 시험 네? 풀 거니까 네, 전체적으로 공부해 오도록 하세요. 넌 네가 안 배웠는 부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너 영어 공부 안 한 거 아니잖아. 네, 안 한 거 아니죠. 그렇지. 선생님인데 볼게요. 열심히 풀 거 한번 보세요. 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정신 다 배웠어. 응? 너 부산부터 배웠을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네. 너는 안 배운 거 내가 참작할 거니까 한번 읽어봐. 그냥 읽어보고 알았어? 너 조심히 틀렸네. 여기서부터 내 꼼꼼하게 볼 거니까. 네, 고맙습니다.